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오늘 본문 역시 어제에 이어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시키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유월절에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을 기원을 둔다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출애굽을 급히 떠나야 했던 일에 기원을 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열 번째 재앙 속에 새로 구원함을 받은 사건에 기원을 둡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가장 처음에 태어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을 명령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나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광야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부정한 동물의 첫 새끼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속은 대신 죄를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노예이고 또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초태생은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초태생은 대속되어야 합니다. 비록 나귀처럼 드릴 수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어린 양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반응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건 줄로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하며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